아프리카 사람들의 의료 자립을 위해 힘쓰는 기독 의료인들이 있습니다. 그 일을 위해 설립된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올해로 10년을 맞았는데요. 오늘은 아프리카 미래재단 황영희 이사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황 이사장님,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아프리카 미래재단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. 네. 10년의 의미는 뭘까요? 제가 무엇을 했다기보다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이끄심이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예, 10년 돌아보시니까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시죠? 네. 예. 각 국가별로 아프리카에서요, 여러 국가에서 지금 의료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그 몇 가지 국가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시 안내해 주시겠어요? 현재는 프로젝트 말라위와 프로젝트 에티오피아 등등에서 15개국을 관여하고 협력하고 있는데요. 네. 네. 대표적인 것은 짐바브웨와 말라위 사역이 되겠습니다. 아, 그 아까 프로젝트 말라위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인가요? 어떤 그 애를 키우는데 발달 장애 과정이나 이런 거, 부모로서의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, 뭐 모유 수유는 어떻고 하는 생애 주기별 모자 보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화하여서 잘 하고 있습니다. 네, 아프리카 15개 국가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의료 현실을 볼 때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고요? 예, 그 부분의 향상을 위해서 재단이 한 역할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. 아프리카 전체가 비난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의료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서 예. 질병도 많고 또 의사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에 시에라 그 아불라에 대한 그 나라는 예. 100명의 의사밖에 없었는데 600만 인구에 우와. 100명밖에 없었는데 그 사건으로 그 질병으로 인해서 50명이 죽었어요. 의사가. 의료진 절반이 죽었네요. 네. 우리나라는 안양시라는 데 그것만 해도 우리가 저 300, 400명이 되거든 넘거든요. 예. 네. 한 조그마한 도시 요게 20, 30, 50만 되는 데서도 그런데 그런 부족한 나라에서 교육도 물론 의료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예. 질병이 너무나 많아요. 네. 보이지 않게. 그런 교육 시스템, 의료 교육, 또 모자 보건과 하지만은 전반적인 의료 교육도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네. 주로 학생들에게 뭐 위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로 교육도 시켜주시고 교육도 하고 의료 공부도 또 이제 후원해서 시키고 그러니까 의료인 보니까. 양성을 하시는 거죠? 예, 예. 네. 의료인 양성도 하고. 그럼 의료인 양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? 아프리카 미래재단이? 짐바브웨 올해하고 작년하고 다 모두 의료인을 병원에 미리 몇 년 전부터 데리고 와서 심장 수술을 못하니까 네. 말라위는 대통령까지도 심장 마로 남아공에 가다가 비행기 위에서 돌아가셨거든요. 아. 그런 일이 있을 정도니까 그 심장병에 대해서 저희 나라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요. 네. 그다음에 10명씩 1년에 그 직접 시스템에 그분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 의사들이 참여하게 네. 하면서 저희들 서동만 교수가 가시고 우리 의료팀이 10명씩 가갖고 또 그 현지 의사들 합쳐서 15명 해서 그 수술하는 장면을 한 열간 케어까지 합쳐서 열간 있으면서 예. 해드리고 하면서 그분들이 하게끔 한 거예요. 아 그렇군요. 그런 거 등등 해서 아. 이름 말하려면은 또 간호사까지 오고 하는 거는 수없이 많죠. 네, 여러 활동을 하시는데 그중에 현지 의료인 양성에 또 가장 큰 좀 비중을 두고 계신 편인 것 같아요. 네네. 네, 현지 의료인들이 정말 재밌게 자기들이 이제 이겨나가는 힘을 길러준다고 아주 좋아하십니다. 예, 예. 네, 이사장님도 산부인과 의사이시잖아요. 네. 의사로서 아프리카 의료봉사 많이 다니셨을 텐데 네. 다녀오셨을 때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.
저희 나라에서 없었던 그 옐로 피버, 황색열 같은 이런 거로서 애들이 죽어가는구나. 말라비, 말라리아와 황색열. 그런 거 등등을 보면서 안타깝고, 요 의료시설 잘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방주사라든지 또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그런 거 하나 죽을 병도 아닌 걸 갖고 죽고 있구나. 그래요. 예, 정말 필요한 줄 모르고, 네, 그 다음날이라도 또 다시 일할 수 있고 생기가 납니다. 네. 정말 조금만 약 쓰면은 다살 아이들인데 네. 걔네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 보면 굉장히 네. 마음이 아프고 또 그들을 뭐 도울 수 있다는 점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시군요.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도 있으실 것 같아요. 네. 많은 후원자와 아프리카를 위한 그 뜨거움 또는 그 눈물, 그 긍휼함이 계신 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. 지금까지도 애 많이 쓰셨고요. 후원자분들도 참 많이 감사한 마음 지금 전해주셨는데요. 앞으로도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펼쳐갈 사역을 또 응원을 해보겠습니다. 황영희 네. 이사장님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